시에서 제2기 한강사람 포럼 발대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천을 찾아주시고 또 자리를 빛내주신 한강사람 포럼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함께 해주신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님, 김성재 의형시장님, 전진선 양평군수님, 서태원 가평군수님, 김충범 광주부시장님, 조정화 여주부시장님, 또 특수협회 강천심 신영배 공동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용인특례시위회 김윤선 도시건설위원장님, 김영식 위원님, 여주시위회 정병관 이상숙 의원님, 이천시위회 박명석 의장님, 또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님, 김지연 부의장님, 김재국 의회 운영위원장님,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 김하식, 송옥란 위원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40년간 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중첩된 수도권 규제로 재산권 침해, 또 불안정한 지역 경제와 정주 여건의 악화 등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과밀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경제 활동과 산업 발전이 제한되고 많은 기업이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시설 투자와 외국 자본 유치에 대한 제한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생산 시설과 연구소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수도권 규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통제와 수도권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정책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의 변화로 수도권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투자와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게 유연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성장의 기회를 잃었던 1984년 수도권 정비계획 이전에 설립되거나 승인된 기존 공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여 투자와 증설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많은 규제혁신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정부와 함께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다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달성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한강사랑 포럼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천에서 쌀축제가 열립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먹거리도 풍부합니다. 예,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이상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할 결의문이 결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당첨이 되어서 그동안 42년 동안 우리가 못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토론을 준비해 주신 김경희 이천시장님 감사의 사드립니다. 많은 한강유역의 수도권 지방자치 단체가 오랜 불합리한 규제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시민 또 국민들이 또 지방과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발전이 지방 발전을 억제한다는 논리, 제로서 950만 평이 규제를 받았습니다. 수원 전체 면적의 53%, 오산 면적의 1.5배나 되는 용인 땅이 하는 규제를 평가해야 줄다 이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소모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법의 틀을 바꿔서, 모든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한강사랑포럼은 기본적으로 한강 유역을 중심해서 많은 규제들, 특히 수도권 정비기획법을 침해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인데, 이런 수도권 규제는 그동안에 많은 예신도가 있었지만 한번 이제 쉽게 이게 과 한강을 이용하는 분들과 함께 의논을 하는 그래서 한강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이 끝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도 발전을 주고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된다는 얘기를 해본 건데 아무튼 오늘 이 포럼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용하는 이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좀 있으면 됐고 또 하나는 몇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 오신 우리 시장님들, 부부장님들 감사드리고 함께 우리 한강 자랑 방법이 잘 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각해서 그냥 이제 제 잘못이 아닌 사실은 이 포럼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걸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82년 인구가 만들었을 때 수도권 인구가 42%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냐면 50조의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외국으로 가버려요. 차라리 수도권에 있을 거는 있게 해주면 그 협력업체가 지방에 상생으로 저거 우리도 손정준님 환영사람 하라고 해서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어렵게 우리도 손정준 의원님이 규제해 주시고 김병희 시장님이 테스트를 해주셨을 때 크게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작은 아일랜드는 우리가 10일만 달라요. 인구적으로는 10일만 달라. 그게 왜 그러냐? 기업을 많이 키워서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은 시장 5,6만 달러 갔으면은 그 말이 맞는데 3만 달러로 계속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우리가 전체를 돌아볼 타이밍이 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저도 사실은 저희 참석자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렇게 2기 한강사람 포럼 발대식을 갖는 것은 아주 특별한 기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렇게 불합리한 우리 사회의 요소들을 걸러만 해주면 이렇게 세계적 공방으로 여러 가지가 우리 사회에 또 가장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우리 사회가 그것보다 사회적 갈등 첨예해진 아주머니 작동으로 저희들도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위원님 그리고 우리 함께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시장 그것들은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 개선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좀 보장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자세로 일단 한번 찍고 하나 둘 셋 혹시 뭐 기자님들 좀 다른 곳을 원하시는 게 있고 한강사람 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육강사람 포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촬영 하나 남았는데요. 혹시 실무진들 네, 화이팅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한강사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전체가 해야 돼. 그 네, 손이 자유로우신 분들 네, 손이 자유로우신 분들만 하시면